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였다. 변제를 끝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뭘 다 이루었냐면 속죄 사역을 영단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십자가로 멸하셨죠. 예, 그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영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엑시트 길을 여셨어요. 예, 비상구를 여셨어요. 역사의 비상구.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게 2000년 전. 아니 2년 전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2년 전 것도 뭐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2000년 전 거예요. 2000년 전. 자, 근데 예수님은 완성하셨는데 2000년 전 그것을 저 이스라엘이라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이룬 그 일들, 행한 그 일들을 그게 내 생명이 되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고 그게 나의 소망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원이 되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진짜 그게 리얼리티 진짜가 되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예, 뭐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2층에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있죠. 이 믿음입니다. 이런 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인 지적 체계를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믿는 것과 영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적 차원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사건이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된다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 2000년 전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구하면 구해지는 겁니다. 예. 누구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못하고,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실상이고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받아서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이 성령이야.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다 끝난, 전혀 관계없는,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많고 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그 유대인 청년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진짜 도대체? 근데 그게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 그분이 모든 창조주고 우주의 근원이시고, 이런 게 진짜 내 생명으로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성령께서, 예? 그 영단번에 이루어진 그 예수의 일을 지금 내 안에 영단번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 그랬죠.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이 완성되고 계획된 사건 구원 역사를 내 속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 누구의 의세요? 성령.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그 역사, 성령의 그 개인적으로 이루고 현재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성취의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일체적 역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 이것이 내게 적용되게 하는 사건이 뭡니까? 적용되게 하는 일,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구원 받아도 기도 안 하면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이 역사가 지하수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그 금은 보화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일곱 번씩 하잖아요. 일곱,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갈멜산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이미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셔요. 그 18장 1절이에요. 보실래요? 예,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를 통해.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결정하셨어요. 이루어지죠. 종이 들었어요. 알죠. 아, 감사하다. 놀랍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알았어요. 비가 내릴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릴 걸 알았어요. 근데 기도 왜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기도 왜 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일곱 번씩이나. 머리를 어디다 넣고요? 가랑이 사이다 넣고. 이거 제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머리에 그 하루 종일 전쟁했잖아요.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사람 그 바알과 아세라 다 죽이고 850명 죽이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위험한 아합왕은 거기서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다 행했다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서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사실은 하나님 믿고 가서 쉬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해요. 일곱 번씩이나. 끝까지 간절하게 머리에다 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예? 진짜 주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기도한다. 왜 이럴까요? 그냥 되는데. 그냥 되는데. 에스겔서 36장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다 되는데,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36장 35절로 38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성을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되고 다 떠나가고 예 그냥 막 포로로 잡혀가고 빈 텅 빈 이스라엘 땅이 남아있어요. 천민들 남아있고 그냥 다 황폐되고 무너지고 다 전쟁에 폐허가 되고 근데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기가 막힌 땅 거기에 성벽을 구축하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여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구해라 그래도 이렇게 해줄 텐데 내가 이미 말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니네가 기도하고 구해라. 그래서 양떼같이 아주 많아지게 할 거다. 예, 그 다음. 제사 드릴 양, 곧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보세요. 이렇게 이루리라. 그런데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한 줄 모릅니다.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약으로 된 줄 알아요. 약 먹고 된 줄 알아요. 내 사람 마음이 내 뭔가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쓴 방법으로 된 줄 알아요. 여호와가 하신 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죠 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영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성령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 그 모든 것 되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게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된 일, 이미 성취된 일,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내게 이루어지게, 개인화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강력한 고백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내가 한 줄,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이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간증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고 내 안에 성취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나에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를 보고 그 소나기를 보고 기뻐하며 춤추는
확신과 간증과 고백이 엘리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와 역사 속에 내게 이루어질 때 인간은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 고백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영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영의 역사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교제하고 교감하고 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일들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동시에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기쁨을 찾아요? 우리가 이 적막하고 외롭고 황량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밥 먹고 기쁜 거, 좋은 데 가서 기쁜 거, 바람처럼 연기처럼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육적 기쁨, 그 쾌락과 향락과 일락은 그냥 지나가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황홀하게 하고 정말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살맛나게 하는 건 하늘의 기쁨인데 그걸 어디서 맛봐요? 어디서 맛봅니까? 기도한 자가 맛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취, 주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건을 이루어주세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이며 기도 자체가 영성이며 기도를 통해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걸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질 거. 근데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가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그 간증과 고백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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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밤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들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요 내 사건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계시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일곱 번씩 끝까지 흔들기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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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버지 인간은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편팔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 영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 이끌어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뻗어가도록, 이 영의 역사가 뻗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지할 걸 열지하고, 하나님 열어주실 걸 열어주시고, 능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평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